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7월 12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베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방송이 조금 늦었는데요.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좀 다녀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 7월 둘째 주 경마입니다. 요즘 경마가 상당히 어렵죠. 어렵다는 거는 배당이 그만큼 많이 터진다는 얘기인데, 이 터지는 배당을 하루에 몇 개나 잡아내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예전처럼 뭐 찍어먹기 한 방, 두 방 요런 경주가 좀 많으면 적중 경주도 좀 많이 나오고 좀 쉽게 풀려고 하는데, 배당이 계속 뻥뻥 터지다 보면은 배당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예상가들도 그렇고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고 잘 못 보는 말들이 들어오고 전개가 꼬이고 뭐 이래서 터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기경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야간 경마 휴장 들어가기 바로 전에가 좀 더 많이 터진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어제 라이브에서. 그것도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경주도 특히 부산 경마가 오늘 배당이 좀 많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리는 경주 승부처에서 배당을 좀 얼마나 잡아낼 수 있는가, 그런 과제인데, 아무튼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회원님들께 좋은 멋진 한방, 멋진 배당 꼭 잡아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승부처 제주는 3경주, 4경주, 6경주. 제주는 좀 찍어먹기 승부가 좀 두 개가 있고요. 부산은 1, 4, 6, 7. 부산은 거의가 딸라박스입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 거예요. 제주 4경주, 6경주. 부산은 6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조철의 문자 서비스 항상 부탁드리죠.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9시 이전에 좀 신청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입금하신 후에는 꼭 입금자 성함 잊지 마시고요. 조철의 월 정액 한달 문자 하루 3만 원인데요. 36만 원이죠. 12회 한달 4주. 금토일 곱하기 4주 12회. 20만 원에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 정액 문자. 하루에 한 13,000원 꼴도 안 돼요, 보면. 하얀 박스 안에 있는 입금 계좌로, 정액 문자는 입금을 하얀 박스로 좀 해주시고, 일반 문자는 노란색 박스 상단에 있는 거, 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첫 번째 승부는 부산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육군 1000m 별정 A형 2세 루키 경주입니다. 상금이 2,475만 원. 상당히 상금이 좀 많은 그런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가능성 보였던 신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번 마90 플러스 능검시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래를 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착수는 사착이지만 착차도 별로 없었고 끝걸음이 분명히 있었던, 자, 1번 90 플러스. 뭐 혈통도 괜찮은 이런 포인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 있고, 다만 441kg 약간 왜소한 마필이기 때문에 몸싸움에는 좀 담보할 수가 없겠다. 아, 이렇게 보이고요. 또 팔리는 게이 7번 마 레몬트리. 요놈이 아마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요.
한센자마로서 순발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존 마필들 연습주행 할때 같이 뛰어가지고 뭐 앞선 능력도 좀 보였고요. 요것도 마체가 속된 말로 조만합니다. 429kg. 이런 마필들도 몸싸움에 좀 힘들어요. 서승훈 기수로 바뀌어서 더더욱 과인기로 가는 것 같은데, 자, 요것도 불안한 인기 1이다. 불안한 인기 1이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마리가 팔리는 게이 10번마 빅 오너가 팔리죠? 빅 오너. 선행 가문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500km대 체격은 좋은데, 선행 가문은 한 바퀴 도는데, 만약에 선행 못 가고 외곽에서 모래 맞고 버벅대면 부러질 수도 있어 보이는 또 요런 마필입니다. 저렇게 눈에 보이는 인기마가 세 마리인데, 자, 과연 이 인기마들 순서대로 들어오겠느냐? 1번 나인티 플러스, 7번 레몬트리, 10번 빅 오너. 자, 요세 마리를 깰수 있는 달러 박스 하나짜리 한 놈을 놓고요. 뭐 후차권에는 인기마들 1번, 7번, 10번, 뭐 이런 마필들 위주로 가겠죠. 자, 요 마필들 이외에 또 배당마 한 마리 더 낑겨가지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인기마 세 마리를 노리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아나짜리, 요거, 배당 나오는 아나짜리 한 마리를 놓고 첫 번째 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경주, 부산 일경주, 뭐, 11시 50분 발주니까, 시간 체크하시고, 부산 경마 일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얼핏 보면 혼전 편성 같은데, 달러박스 경주인데 제가 아예 찍어 먹기라고 올려놨습니다. 바로 7번마 글로리 강서. 예, 인기도 분포도를 봐도 어쩌면 3번 캡틴 에브리싱이 팔릴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편성이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들어가는데, 이 달러박스는 뭐냐? 7번 글로리 강소를 놓고 공략을 한다. 이렇게 오픈 승부 예정을 합니다. 자, 7번마 글로리 강성. 현장에서 인기 2위 갈 것도 같아요. 3번 캡틴 에브리싱. 다실바가 직전 경기 입상을 했기 때문에 요놈이 대가리 팔릴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 달러박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7번마 글로리 강서가 보면 지금 출주 공백이 좀, 있죠. 출주 공백이 좀 있는데, 머스킷맨 자마입니다. 라온 시리즈 혈통인데, 혈통도 괜찮고요. 직전 데뷔전에서, 인기 2위로 팔렸는데, 출발 시 약간 샌드위치도 당했고, 직선에서도 좀 막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날라왔던 7번 글로리 강서, 26조 방동성 마방, 글로리 시리즈에서 기본 능력, 이거는 말값도 1억 7천 넘는 말이죠. 말값이 1억 7천이에요. 1억 7천짜리. 얘는 뭐 승부 의지고 뭐고 없죠. 무조건 때려줘야 됩니다. 출주 공백이 좀 있고, 4월 12일 날 뛰고 안 뛰었으니까요. 휴양 갔다 와가지고, 하지만 조철이 볼땐 잠재력은 이놈이 최고다. 요번 경주 역시도
5군 승군전이지만 충분히 한방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자, 7번 글로리 강서를 놓고 후차권에서 우리는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때릴 예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마들 말고요. 숨어있는 인기마 한 방. 요놈에다가 예측권 10장. 완장으로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는 그런 경주로 4경주는 달러박스를 오픈 공개하면서 찍어먹기 승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죠. 6경주와 7경주인데요. 자, 먼저 부산 6경주예요. 국산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8번마 바쿠스라는 마필이 올대가리로 팔립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땡큐인데요. 부산 6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요거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는 경주인데요. 자, 8번 바쿠스. 선취입 전개 능력 분명히 좋은 마필인 건 분명합니다. 자, 올대가리예요. 전대지 대가리. 자, 그런데 이게 최근 경주 모습 보면 계속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죠. 경주 전개 별로 무리가 없었습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바쿠스라는 마필, 백방열 마방에서, 뭐, 어릴 때부터 장거리에다가 출주를 시킨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경주거리 1800은 괜찮겠지만은, 이때 경주가 마음에 걸린다. 미러클 마린의 닥터 파라곤인가요? 얘네들한테 깨졌죠? 러브킹이지한테도 깨지고. 인기 1위로 팔렸다가 부러졌습니다. 그전 경주는, KR에이컵 마일, 여기서 잘 뛰었어요. KR에이컵 마일에서도 인기 4위가 팔릴 만큼 기대를 가졌었는데, 약간 앞선 경합을 했죠. 이때 발주가 잘 나와가지고. 하지만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기세가 좋았는데 최근에 기세가 좀 하향세로 가는 것 같다. 약간 과인기입니다. 거기 서승우니까지 바꿔놔가지고 현장에서 뭐 지금 뭐 전대지 인기 1위로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인기 1위로 팔리거나 말거나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할 겁니다. 기본 능력이 분명히 바쿠스 이길 정도의 능력이 있어 보이는 요런 달러 박스를 놓고 7번이 아니라 8번이죠. 8번 뭐 바쿠스에다 일단 한 방을 때릴 수도 있고요. 요놈을 뒤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바쿠스에다 한방 때려야죠. 그래서 바쿠스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6경주 아주 짱짱한 배당이 예측이 됩니다. 저는 바커스가 충분히 부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배당 낼 마필들이 한 두어 마필 정도가 있는데, 잘 정리해가지고, 부산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이 바로 연타. 부산 6경주 먹고요. 자, 7경주를 두 번째 메인,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배당을 좀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혼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배당에 쩔지 말고요. 요거는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
제가 먼저 예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메인인데, 자, 이거는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다. 고배당. 지금 눈에 보이는 인기 마필들, 뭐 4번 커넥트 마린, 9번 나이스 빅가이, 10번 넘버원 픽, 11번 벌마이 몬스타. 뭐 이런 마필들인데, 달러박스. 남들이 안 보는 아나짜리 한 마리를 놓고, 고배당, 중배당을 노리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고배당, 중배당, 터진다. 이번 건 무조건 터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산 7경주는 눈에 보이는 인기 마필들 말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 고배당을 노린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7경주까지 부산 거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 거 3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제주 거는 찍어먹기 하나에 두 개의 달러 박스 한 개로 승부를 볼 겁니다. 자, 제주 승부처 3, 4, 6. 자, 들어가기 전에,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가지고요. 2세 이상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자, 요 제주 3경주는 3번마 무주 미소입니다. 3번마 무주 미소. 자, 제주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달러박스 승부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3번 무주미소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전현준이가 탔죠. 직전 경주 7번 게이트에서 갈고 선행을 나가가지고 버티기예요, 버티기. 끝걸음에 여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달의 강자한테 따이면서 선행 가서 근근히 버텼던 그런 마필인데요. 전현준이가 또 타가지고 더 팔려요. 부담 중량도 2.5kg가 좀 늘어났고. 자, 그런데 이번 경주에 제가 얘를 왜 불안하게 보느냐.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 얘는 선행을 가야 되는데, 자, 데뷔전에서도 선행 가서 우승을 했고, 직전 경주도 선행 가서 2차게 버틴 거예요. 근데 선행마가 많다. 선행마가 뭐 1번 연대기, 직전 경주 우리 메인 승부 받치기지만 적중을 했었죠. 1번 연대기, 2번 마마골드, 3번 무주미소 있고요. 4번마 기탄, 거기에 외곽에 8번 영웅본색, 9번 동안질주. 여러 대의 마필이, 선행 마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3번마 무주미소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요거는 1번 연대기, 2번 마마골드, 3번 무주미소, 4번 기탄, 8번 영웅본색, 9번 동안질주. 자, 이 선행 마필들이 처음에 어떤 놈이 앞방을 때리느냐예요. 전부 선행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따라가도 되는 선취 마필을 놓고 공략을 해야 되겠다.
오로지 선행일변도인 3번 무주미소는 요번 경주 경합을 할 그럴 위험이 크기 때문에 3번 놓고 공략하는 거는 위험한 공략인 것 같다. 자, 그래서 열심히 전개풀이를 해본 결과, 자, 요놈이 따라가도 되겠다. 그래서 요놈을 놓고 첫 번째 달랍박스 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로 제주 첫 번째 메인이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 7번마 아이언로를 놓고 예측권 20장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오늘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는 찍어먹기 20장 딱 걸렸습니다. 한 방짜리가. 제가 7번 아이언로를 놓고 공략을 한다. 자, 7번 아이언로는 직전 경주에 내측 비댐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검을 받고 나옵니다. 7번 아이언로 내측 사행으로 주행심사를 받았는데, 심하게 기다면서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뭐, 재검 시 모습 상당히 여유롭게 꼭 잡고, 마마공주를 한수 접어주면서, 앞방 한 바퀴 완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놈은 선행마가 아니에요. 선행마가 없으면 선행을 가도 얘는 따라가는 마필이다.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7번마 아연로. 재검 시 상당히 기대는 것도 호전이 됐고, 상당히 순발력도 더 보강이 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부담 중량이 좀 58kg까지 많이 늘은 게 조금 마음에는 걸리지만, 자, 문현진 기수가 이 정도 뭐 1000m 경주 정도는 한 바퀴 완승으로 잡아 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7번마 아이언로를 놓고 왜 메인 승부냐? 자, 후차권이 1번 결초본 달의 여신 원평천하 강호세계 대방가 소왕산 뭐 혈기방장 후차권이요. 현장 가문은 아이언로 놓고 쫙 일렬 경대가 돼 있을 겁니다. 요거는 7번 아이언로 놓고 완장짜리는 한 방에 딱 걸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요놈들을 얼마나 꺾느냐가 관건인데, 불안한 인기만 일단 두 마리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놈들을 꺾어 놓으면 때리고 바치기 승부가 충분히 되겠다. 예측권 20장. 7번마 아이언로를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제주 4경주 씩씩하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2살짜리 이상입니다. 2세 이상.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과부담 미 관건인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자, 오늘 요거 6경주를 제가 두 번째 메인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요것도 한 방짜리가 걸려 있어요. 한 방짜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4경주와 마찬가지로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고 소신 있게 한방 지져보겠습니다.
자, 7번마 신천지왕이 이제 60km까지 부담이 올라갔습니다. 자, 7번마 신천지왕은 부담이 60까지 올라갔고 레이팅이 꽉 찼죠, 60점. 하지만 충분히 60km 돌파 가능한 충마가 맞다. 이때도 5군 시절에 이미 60km를 한번 달아보고 우승을 했어요. 자, 이번 경주도 김준호 기수 좌가용이죠. 이런 거 우승 못하면은 마필도 뺏깁니다. 자, 7번마 신천지왕. 자, 요놈은 대가리다. 부담 중량 높아도 인정하는 대가리이기 때문에 7번마 신천지왕을 놓고 자, 요거는 한 방이 또딱 걸렸다. 7번 신천지왕을 놓고 아나짜리에 덜 팔리는 놈입니다. 안 팔리는 마필은 아니지만 덜 팔리는 마필 아마 준배당, 준준배당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요놈에다 한 방, 상한가 한방싹 담궈 볼 테니까요. 자, 6경주, 빠따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4경주와 6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들어가는 거. 상한가 한 방씩 멋지게 때려낼 테니까. 자, 제주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월 12일 금요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나머지 경주도 열심히 때려 먹겠습니다. 제주 3, 4, 6, 부산 1, 4, 6, 7. 그 중에 메인이 제주 4경주, 6경주. 부산은 6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밤 늦은 시간 뭐 새벽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 놓으시면 아침까지 다 확인 문자가 갈 겁니다. 늦어도. 그러니까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오늘 새벽이라도 괜찮으니까 밤늦게. 자, 입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금요일 경마 현장 예상 멋진 적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